뭐든지 다 잘하는 스트레이키즈가 여러분의 사연을 더 찰지게 더 맛깔나게 소개해드립니다. 도전 스키즈.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이죠. 누구시죠? 아, 귀염둥이 막둥이 스트레이키즈의 리노 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MC님이 MC를 하시더니 그 아가 딱 들어가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네. 야, 첫방 어땠나요? 저 진짜 본방 생방송 때는 이렇게 잘 나간 거지만 카메라 리허설 때 혀꼬 이거 그냥 얼굴 빨개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 근데 제가 지금 한 거를 보니까 굉장히 또 그 덤덤하게 텐션 좋게 그 알맞게 해주셨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셨더니 저희 프로 아니겠습니까. 네. 아, 스트레이키즈입니다. 굉장히 스무스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네,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이크를 무슨 손으로 잡았죠? 오른 왼손으로 잡으셨죠?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네, 그 다른 손 끝까지 그 아, 계속해서 열중 샷을 하고 계셨는데 그 뒤에는 뭘 숨기셨나요? 아, 네, 뭘 숨긴 게 아니고요. 이게 마이크를 한 손으로 쥐고 있으니까 뭔가 뭐 나와 주세요 할 때 이렇게 손을 쓰는데 막 그냥 다른 멘트 할 때는 뭐 이렇게 손이 되게 어정쩡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숨기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 이유였군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라는 점. 그래서 깔끔했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그거 한번 앵콜 볼 수 있을까요? 뭐죠? 이제 그 MC를 맡게 된 그 포부. 한 획을 한 획을 그거. 눈썹까지 이렇게 살짝 들쳐 올리면서 아, 제가 그랬나요? 예. 아, 네. MC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만큼 한 획을 긋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뭘 시키든 다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진짜 잘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스트레이 키즈 컴백 티저가 하나, 둘,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쏟아지고 있습니다. 8987님께서, 아, 스키즈 좋아해서 미안! 좋아해서 미안, 짱키라 해서 한 소절 시켜주겠지! 아. 좋아해서 미안! 아니, 8987님, 저희를 어떻게 보시고 당연히 부탁드리죠.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딱 12시에 공개가 됐거든요. 아, 네네. 한 반절 정도만. 네네. Let's go. 네, 그 나온 파트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 나 참다 참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용기를 내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이 한 걸음도 어찌나 어렵던지 마음먹은 후로 또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아. 어떡하냐? 진짜 이제 좀 저는 조금 의문인 게 일단 뭐 잘생긴 건 다들 알잖아요. 네. 근데 그 뭐 춤 잘 추는 거 다들 알죠. 아, 그렇죠. 근데 MC도 최근에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잘한다는 거. 아, 그죠. 완전 노력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이제 거의 이제 K-POP을 진짜 너무한다. 솔직히 좀 너무해요. 아, 사과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승민 씨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오케이. 다른 파트를 한번. 예. 너를 좋아해서 미안 좋아해서 미안 헤이 네가 맘에 들어 미안 좋아한 게 죄가 된다면. 야, 이제 한쪽은 그 생 라이브로 듣고 있고 그 한쪽은 인이어로 듣고 있잖아요. 네. 고막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게 아유 너무 매력 있습니다. 고막을 뚫고 지나가네요? 뚫고 지나가진 않았어요. 고막을 그 좋은 울림을 줬어요. 아. 고막 뚫고 지나가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보경님께서 오늘 코디 무슨 일이에요? 완전 대학생 룩 풋풋해요라고 하셨는데. 오, 대학생 룩 풋풋해요. 두 분이 이제 사복인가요? 네, 사복입니다. 네, 사복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약간 룩이 비슷합니다. 네. 약간 대학생 룩. 방금 알았어요. 네.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김가원님께서 뭐라고 보내주셨죠? 가관주 매주 봐도 너무 반갑단 말이야. 오늘 누가 이길까? 아, 빠바. 누가 이길지. 그리고 최은진님께서 다들 8월 23일 스트레이키즈 컴백 만관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도전 스킬스 코너 참여 방법 안내해 주세요. 네, 이 코너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저와 승민 씨가 대배우다운 연기력으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사연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재미나고 황당한 일, 고민 상담, 어릴 적 추억 등등 뭐든 좋습니다. 아주 짧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다 살을 붙여서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그럼 문자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역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투표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 벌칙은 혹시 정하셨나요? 네. 네, 정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아주 기깔난 벌칙을 하나 정해왔는데. 과연? 오늘의 벌칙은 코맹맹이 소리로 스키즈 노래 1절 부르기입니다. 와, 코맹맹이 소리면 직접 코를 막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할 것 같긴 해요. 야, 이거 사실 호흡이 조금 어렵거든요. 맞아요. 야, 그럼 어떤 노래를 어떻게 1절 다? 네. 네. 그냥 벌칙이기 때문에. 야,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코맹맹이 소리로 스키즈 노래 1절 부르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사연, 리너 세이. 369의 법칙을 아시나요? 3, 6, 9. 3개월마다 참을성이 사라지고 퇴사 욕구가 슬슬 올라온다는 법칙이요. 이제 입사한 지 3년 차. 요즘 제 마음속은 참 시끄럽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장난 없거든요. 이 대리, 거 이 대리 자리에 있나? 네, 부장님, 찾으셨어요? 저번에 보내줬던 그 자료 말이야. 자네 그게 최선이야? 아, 네, 뭐가 좀 부족하세요? 그럼 최선이지. 아니, 기본 데이터가 없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더 하죠? 그것만 봐선 하나도 모르겠어. 좀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일을 두 번씩 하지?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시켰어야죠.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뭘 어떻게 더 하냐고요. 아무튼 빨리 해서 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알겠습니다. 얼른 해서 드릴게요. 에이, 나 안 해. 정 마음에 안 들면 부장님이 다 해요, 그냥. 나 안 해.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일도 요즘은 그렇게 짜증나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민호 대리, 바빠? 강 대리, 우리 부서엔 뭔 일이야? 민호 대리, 혹시 승민 대리랑 친해? 승민이? 뭐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 친하긴 하지. 왜? 나 그러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부탁? 뭔데? 뭔 부탁? 촉이 안 좋은데? 완전 성가신 부탁 같은데? 아니, 이번에 우리 콜라보하는 제품 그거 나랑 승민 대리가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한서를 못 쓰겠어서 민호 씨가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니네가 아는 걸? 내가? 뭔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이게 뭔 개미가 호랑이 잡아먹는 소리야? 얘가 또 두피에 열 오르게 만드네? 승민 씨랑 친하다며. 내가 쓰는 것보다 승민이가 쓰는 게 좋겠다. 요렇게 한마디 해주면 안 될까? 나 자신이 없어서 그래. 내가 말하는 것보단 직접 말하는 게 확실하지 않겠어? 내가 미쳤냐? 승민이한테 그런 소리를 하게. 부탁 좀 할게. 응, 해줄 거지. 그래, 일단 뭐 물어는 볼게. 넌 입이 없냐? 아니, 말을 못해? 네가 해! 네가 하라고! 그래, 네가 해! 네가 하라고! 내가 해? 아니야, 아니야. 말이 혼나갔네. 내가 잘 얘기해볼게, 걱정 마.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서 마음의 소리가 입 밖으로 훅 튀어나온다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요즘. 진짜 때려치고 싶어요. 일하기 싫어! 야, 이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신 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요거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죠. 근데 마인드 어렵죠. 컨트롤 어떻게 잘 하시는 편인가요, 원래? 원래 진짜 못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점점 조금 그냥 좀 그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노하우가 생겼구나. 살짝요. 그럼 살짝 꿀팁. 내가 여기서 흔들려봤자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나아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일단 해야 될 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색 안 하고. 근데 승민 씨가 안 해도 되는 일이야. 안 그러면? 해도 되는 일이야? 그러면 안 해요.
아 그냥 안 해요? 아 몰라? 안 해 그냥. 좋습니다. 그럼 리노 씨는요? 마인드 컨트롤 저는 그냥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면 진짜 안 하고요. 네네. 만약에 진짜 불합리하지만 되게 짜증나고 막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이에요 무조건. 네. 어쩔 수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 뭐라는 네. 거지? 네네 괜찮아요. 어쨌든 네. 그럼 해요. 일단 아. 하고 네. 혼자 꿍시렁꿍시렁 해요. 아 혼자 꿍시렁꿍시렁 네. 그러다가 꿍시렁꿍시렁이 밖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어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 뭐 근데 그 꿍시렁꿍시렁 하다가 보면은 또 맛있는 네네. 거 먹고 그러면 또 좀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아 결국 맞아요. 꿀팁은 맛있는 거 먹는 네. 거라고 합니다. 근데 뭐 약간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봐도 속마음이 안 읽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약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는 분들이 있어요. 네. 티 안 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리노 씨가 보는 승민 씨는 어때요? 이 승민이요? 네. 은근히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네. 이게 같이 살다 보니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보여요. 아 그러면 네. 승민 씨가 보는 리노 씨는요? 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네. 그냥 어떤 상황에서 뭐 형이 이렇고 약간 감정 기복 같은 것도 다 뭐 느껴지는 것 같고 사실 이게 그 이게 같이 살고 또 멤버들이다 보면 워낙 다양한 상황들을 다 부딪혀봤고 하니까 같이 네, 해나가 모르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검색 결과가 있네요. 데이식스의 때려쳐. 아. 데이식스의 때려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사연은 승민 씨. 아시고. 살려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중독된 것 같아요. 그걸 처음 마주했던 건 그러니까 한 달 전쯤 우연히 SNS를 하다 발견했어요. 뭐야? 뭔 노래가 이래? 똥을 밟았다고? 아, 똥 밟으면 짜증나는데 얘는 춤을 추네?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구만. 요상한 가사, 요상한 춤, 요상한 목소리. 네, 저는 그렇게 똥 빼들고 말았습니다.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 어? 너 똥 밟았어? 어디? 어? 네가 방금 똥 밟았다며 사진 찍어야겠다. 어디 밟았냐? 오른발? 내가 그 노래를 불렀나? 어디 밟았는데 어디? 에이, 왼발이야? 아 더러워. 야 안 밟았거든. 노래야 노래. 어쩐지 이상한 냄새 나더라. 아우 얘들아 김승민 똥 밟았대 똥쟁이다. 아니라고 노래라고. 가만히 멍 때릴 때도 흥얼흥얼 저도 모르게 이 노래를 부르고요. 밥 먹었어? 너무 배고프다. 야 말도 마 진짜 배고파. 나 요즘 아침 먹고 땡이거든. 아침 먹고 땡. 아침 먹고 땡 짐을 나서려는데 응.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아침만 안 먹고 있고 안 먹거든. 진짜 완전 배고프다. 아 길고양이를 만났구나. 어? 길고양이? 다이어트 중이라니까. 아 승부사였어? 용감한데? 어?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말 집중 안 하냐? 배고프다고! 대화를 할 때도 자꾸 생각난다니까요. 귀벌레처럼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헤집는 노래. 저 같은 분들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0781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저 요거 최근에 막 이런 거 춤 따라해보기 여기서 찍은 적 있었거든요. 아, 예, 봤어요. 네, 아, 이걸 봤어요? 아, 그 그냥 원래 영상 봤어요. 아, 그 아시는 건가요, 이거? 춤 모르고 예. 예, 그냥 예. 어떤 영상인지는 알고 있어요. 아 근데 밈자랄 밈키드라고 불리거든요. 네. 요 노래 특별히 또 빠진 멤버가 혹시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아니 이 노래를 한이가 부르는 걸 봤어요. 아, 연습할 그래요? 때마다 계속 뭐 혼자 똥 얘기하고 있길래 뭔 소린가 했더니 이거였어요. 아, 약간 이 사연이랑 비슷한 얘기였네요. 예. 그러면 똥 밟았네 말고 내가 꽂힌 노래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 뭐라 그러지? 뭐 금지송 같은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리에 맴도는 것 같은 거.
지금 뭐 혹시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어, 저는 네. 그 약간 아, 그 후렴 뭐 제목이 뭐다? 태연 선배님의 파인. 그 아. It's not fine. 아.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해서 맴도는구나. 네. 날씨가 선선해지다 보니까.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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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리노 씨는요? 저는 그 쿨 선배님의 산책이라는 곡을 아. 제가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어, 네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딱 생각난 게 그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뭔가 연습한 네. 곡들, 연습 많이 한 곡들 계속해서 생각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한 소절? 조금 더, 한 번 더 뭔가 주고 싶은 내 맘 달리 광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